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당에는 10만 영가와 관련 있는 조고 조상 영가들. 근데 10만 영가의 10배가 되니까 100만 영가가 됩니다. 100만 영가뿐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의 영가들도 다 여기에 지금 이 화엄경 비로자란 품을 경청하기 위해서 다 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고 생중계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80억 인구가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출되어가지고 선발되어서 여기 지금 오신 거라. 비로자나 품을 이제 작년에 제가 전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로자나 품은 뭐냐면은 화엄경의 최고의 부처님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부처님이라. 그래서 산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산봉우리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비로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출현하기까지 과거 전생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기까지의 이 얘기들을 이 비로자나 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구원겁전에 대위광 태자가 발심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랬는데 이 비로자나 품에 나오는 부처님이 몇 분이냐? 네 분이야, 네 분. 부처님이 네 분이고 그 부처님이 출현하기까지의 과정 서막이 또 일단락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로 말하면은 제5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개괄직으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출현하기까지 무대 장치에 대한 얘기야. 무대 장치.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을 해야 여기에 따를 수가 있어. 뭐 이 허황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이 비로자나 품의 서막을 오늘 얘기를 하고 이제 내년에 또 초청하면은 내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전생인 대위광 태자의 처음에 부처님을 만나서 첫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는 거. 그러다가 이제 대위광 태자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대위광 태자가 보살이 되고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을 만나는 거, 세 번째 만나는 거, 네 번째 만나는 것까지 해서 제 5장으로 비로자나 품이 단락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궁무진한 환상의 세계,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를 가진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것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교재는 백용성 스님께서 번역하신 조선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료를 나도 이거 한 보름 공부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제 먼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요. 이 지구에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 그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각 주에 주지사가 있고 전부 있듯이 불교는 이렇게 다양해. 이걸 모르고 그냥 오로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부처님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법신불이 있다. 법신. 법신은 달마. 달마부터 진리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이것을 법신불이라고 그래. 이 법신불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 우주법계 충만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은하계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법신불이라 그래. 청령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의 부처님이에요. 진리의 부처님. 이 진리의 부처님은 정의의 부처님이요. 진실의 부처님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 진리의 부처님만 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부처님을 다시 신앙의 부처님으로 모신 부처님 뭐냐? 보신불입니다. 보신불. 보신불은 인과 응보에 의해서 인과 응보의 수행에 의해서 성불하신 부처님이 보신불이다. 그 보신불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구강이 출가를 해서 법장 비구가 되고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법장 보살이 되고 수없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까? 가장 즐거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세계가 극락세계라. 그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란 말이야.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을 통해서 과보로 통해서 만들어진 부처님. 그것이 보신불이다. 과보, 보신으로 과보로서 얻으신 부처님이다.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다. 그런데 그런 부처님은 우리가 역사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초역사적인 부처님이야. 역사 교과서에 안 나와. 왜? 역사라는 짧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급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역사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역사적인 부처님이 누구냐? 세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의 부처님의 진리를 담아가지고 보신 부처님의 가피를 이어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분이 화신불이다. 이것이 세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본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라. 우리도 세가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죽으면 극락 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은 뭐라냐? 메타버스의 세계다. 메타라는 것은 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상의 세계.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가상의 우주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 영국의 버버리가 유명한데 내가 버버리 옷을 한 벌 사고 싶으면은 그 전에 백화점에 가서 버버리 옷을 골라가지고 입어보고 해서 샀는데 요즘 어떠냐? 그렇지 않아.
내 키하고 몸무게하고 다 딱 사진을 찍어갖고 넣으면은 내 아바타가 생겨버려, 거기에. 그 아바타가 생겨가지고 버버리 그 매점에 가서 내 입고 싶은 옷을 다 입어보는 거야. 그 아바타에 입혀보는 거야. 입혀보고, 아, 이것이 내하고 치수가 맞다 그러면 딱 신청하면은 돈 보내면 보내준단 말이야. 지금 이런 세대예요. 이것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그래 돼버렸어. 어? 그래 돼버렸어. 그전에는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여기에 수천 명이 모여가 했지만도 여기는 대표자만 따고 와 있지만도 지금 보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오히려 더 많이 봐. 이것이 메타버스의 시대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화엄의 세계라. 우리는 모두 뭐냐? 부처님의 아바타들이야. 부처님의 화신들이다 말이에요.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같이 살아야 돼. 부처님같이 행동해야 돼. 부처님같이 법을 전해야 돼. 조금 하다가 그냥 아이고 스님 나는 할렐루야 갑니다. 요단강 갑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죽으나 사나 관세음보살 해야지. 자, 그런 얘기가 이제 앞에 있고 그 2번 화엄경 제6품 비로자나 품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탄생하시던 날의 모든 순간들을 한편의 드라마로 지금 꾸미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 작가가 만들면은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유가 아닐 거야 아마. 지나간 세상 말할 수 없이 오랜급전에 성음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에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나라의 대위왕 태자가 부처님을 섬기면서 삼매와 다라니와 바라밀과 대자, 대비, 대희, 대사, 대원과 큰 변제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새 부처님을 더 섬겼어. 그러니 네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 네 부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마치고 다시 수미산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삼매의 힘으로 실상바다에 들어가서 이 실상바다가 어떤 세계야? 향수의 바다란 말이야. 향수의 바다. 일단은 말을 하였으니 대위강 태자가 곧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신이라는 뜻이다. 이래서 제1회 정멸도량회에서 마지막 정멸도량회에 육품이 들어가는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가 믿어야지. 믿지 않고 뭐 그런 아이고 그런 세계가 있나 부정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로자나 품은 철저히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해서 본사인연 보현보살의 설주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그 대화의 질문의 상대는 누가 되느냐?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같이 읽읍시다. 이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야 이미 지나간 옛 세상의 세계에 미진 수급을 지나고 다시 미진 수급을 지나 배가 더하여 지나 세계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넓은 문 청정한 광명 보문정 광명이요 이 바다 세계 가운데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승한 소리 성음이라고 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보현보살이 처음으로 그 위강 대위강 태자가 거기에서 설법을 할 때 나라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성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하듯이 성음이라는 국토에서 대위강 태자가 이제 처음으로 발심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국토 이름이 성운국이다. 아미타부 하면은 극락세계 하듯이 그 이제 약사 여래부 하면 유리광세계 하듯이 전부 그 부처님의 세계가 또 있어 다스리는 나라가. 그래서 그 성음 국토에서 이제 대위광 그 태자가 절 합니다. 그때 이제 그분의 이름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만일곡금을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수미선미진수세계로서 군속을 삼았으며 그 현상이 반듯하고 두려워하며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음을 갖추었으며 삼백불 거듭한 겨버롱과 보배나무 윤희산에 함께 들러애워 샀으며 일제 보배 구름이 그 위에 덮였으며 청정하여 들어온 때가 없는 광명이 빛나느니라. 성읍과 궁전의 높이가 수미산과 같으며 어복과 음식이 생각을 따라 나오니 그 급의 이름은 가지가지 장엄 종종 장엄이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급의 이름이 종종 장엄. 우리가 사는 급의 이름은 뭐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급의 이름은 뭐냐? 현급천보리라. 현급천보. 그렇듯이 거기는 종종장엄인데 무엇이든지 생각만 딱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다 음식이 와. 내가 입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옷을 다 입을 수 있어. 아까 얘기했죠.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지금은. 이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것이 지금은 생각으로 안 되고 손으로 눌려야 되지만도 내 아바타를 컴퓨터에 넣어놓고 내 몸무게 치수 다 넣어놓고 내 취향을 거기에 나는 향수를 장미꽃 향기를 좋아한다 하든지 딱 넣어놓으면은 샤넬을 가서 장미꽃 향기 나는 향수를 딱 눌리면은 그게 착 나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을 벌써 화엄경에서 얘기를 했어. 이걸 가지고 요즘 뭐 AI를 하느니 뭐 하느니 해가지고 이거 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부처님 법을 보면 이건 이미 다 옛날에 부처님 말씀했었던 거예요. 불교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텐데.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그런 세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아바타를 넣어놓고 내가 필요한 거 백화점 안 가도 그냥 내 치수 넣어놓고 하면 내 몸에 맞는 옷을 언제든지 골려가지고 딱딱 하면은 다 나오고 내 취미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향수 있으면 골리면 나오고 이제는 슈퍼마켓도 안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앉아가 수박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당근 먹고 싶다 그러면 당도 딱 재가지고 딱 넣으면 수박이 배달되고 이런 세계가 이제 곧 와요. 아니, 다 이제, 그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 로켓 배달을 해서 그냥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남편 생일인데 내가 미역국하고 뭐하고 좀 찰밥하고 먹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딱 쿠팡에 신청해 놓으면 아침에 딱 새벽에 갖다 준단 말이야. 그게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최고 돈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벌써 이런 세계를 이해를 다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뭐 그냥 이것을 실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부처님 공부를 잘하면요. 돈 벌 일이 나는 엄청나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경제학자, 과학자들이 왜 불법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 공부하면 무궁무진한 게 지금 많아요.
무궁무진한.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3번 바다, 그 다음 장에 바다의 이름은 향수회인데, 이 향수회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칠정례 예불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향수회 예불을 했어요. 향수회 예불을. 모든 불자야 저 스승한 소리 세계 가운데 향물바다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광명이요 그 바다에 큰 연못 수미산이 나타나니 이름이 꽃불빛 넓게 장엄한 기때 보연보 장엄당이요 열 가지 보배난간 조막손이가 겹겹이 둘러 애워사여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가 구해가 아홉 가지 바다가 있어. 아홉 바다가 있는데 맨 가에 바다는 전부 짠물이야. 짠물인데 그 아홉 바다 가운데 짠물 말고 여덟 개의 바다에는 물이 짠물이 아니고 일반 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느냐 향수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향수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뭐냐 물의 세계 위에 살고 있는 거야. 물의 세계 위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땅이 넓다 그러지만도 땅이 넓다 그래도 땅보다 바다가 훨씬 더 넓어. 훨씬 더 넓어. 그 바다 속에 바다가에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구를 보세요. 지구본을 보면은 바다가 더 훨씬 많아. 땅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부처님은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그 향수의 속에서 우리가 참 살고 있기 때문에 근래 와서는 칠정례 예불을 한 것이 1960년도부터 칠정례 예불을 했지 그전에는 전부 향수의 예불을 했어요. 성문 이범에도 향수의 예불이 다 나옵니다. 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향수에 대한 예불은 뭐냐 우리가 사는 지구, 이 지구의 세계 지구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큰 숲이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름이 많이 꽃까지 바뀌니 한량 없는 꽃 누가 꽈 한량 없는 보배정자가 두루 헤쳐 있으며 한량 없는 묘한 양기떼와 한량 없는 보배산기떼가 멀어서 눈힘이 닿도록 장엄하였으며 한량 없는 보배분탈이 곧 이 곳곳이 피어 무성하였느니라 또한 한량 없는 향기로운 만이고 그 물에 두루 겹겹이 드리워져 피었으며 풍악 소리가 화창하여 즐거우며 향기로운 구름이 빛나되 그 수요가 가까하랴 서서 모두 기록할 수 없으며 백만 나유 다성이 두루 겹겹이 둘러 애워사서 가지가지 중생이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이제 그 나라에는 어떠냐 하면은 숲이 무성해. 숲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오늘 내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막 법회 늦을까 싶어서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종종 걸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참 아래서 올라오면서 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나무가 소나무가 그 보고 올라오셨어요? 그냥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내가 티베트를 갔다 왔는데 티베트에 해발 4,000m, 5,000m 고지에 올라가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을 사야 돼요. 산소통 하나에 5불이야. 5불. 5불짜리 하나 사면 이거 대고 5분밖에 숨 못 쉬어.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숨 쉰 게 지금 몇 분이야? 1분에 1분씩 친다면은 여기서 숨만 열심히 쉬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불전 넣는 것보다 더 가져가는 거야. 불전 많이 나야 돼. 그런데다가 이렇게 좋은 조상들 다 모신 분들, 조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일이 저절로 슬슬 풀리는 거야. 이것이 대림성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림장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환경이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자연 환경을 그렇게 아름답게 했단 말이에요. 큰 나무들이 그냥 빽빽이 우거져 있는 그 성에서 이제 대유강 태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걸 한번 생각해 봐. 저기 강원도 가면은 만해 마을이라고 백담사가 밑에 있는데 그 설계를 이제 누가 했느냐 하면 내 제자가 이제 김계천 교수라고 했는데 그 강연장 겸에 이제 무대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양반이 딱 하면서 무대 맨 뒤를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유리만 딱 해. 유리만 큰 유리로 딱 해놓으니까 커튼만 쫙 뜯으면 그냥 설악산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설악산이 다 들어오는 설악산을 배경으로 거기서 하니까 얼마나 무대가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 설악산 속에서 무대한다고 뭐 장치해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악산이 그대로 탁 비치도록 해놓으니까 요 객석에서 보면은 그냥 그 무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그 건축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중요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불자야 이 숲불 동쪽에 한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불빛고장 광명이니 인간왕이 도읍한 곳이요 백억나유다 성이 두루 격급이 둘루 쌓여 있으니 청경하고 묘한 보배로 한 가지로 되어 있다. 그 길이와 넓이가 각각 천유순이고 성곽이 일곱 보배로 되어 있으며 그 수직으로 된 망대와 둘러싼 토대가 모두 높고 화려하며 일곱 겹으로 된 보배 해자에는 향기로운 물이 가득하였다. 우발나곡과 바두마곡과 구물두곡과 본다리 꽃이 여러 보배로 되어 곳곳에 나누어 펼쳐져 있어서 장엄하였다. 보배
달아나무가 일곱 겹으로 둘러 에워쌓고 궁전과 누각이 모두 보배장음으로 되어서며 가지가지 묘한 그물로 그 위에 베풀어 놓았고 향으로 바르고 꽃을 헛어서 그 가운데가 꽃다고 아름다우며 백만억 나요 다문이 열려 있으니 모두 보배로 장엄하였고 낱낱이 문 앞에 갔기 나은아홉 보배 사라의 기대가 차례로 줄줄이 버려 놓아 있었다. 다시 백만억 동산숲이 두루 겹겹이 둘러 사여 있으니 그 가운데는 모두 온갖 향기와 많이 나무가 두루 퍼져 훈훈하며 모세가 화창하게 운이 듣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근성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읍보로 신족동 읍보 신족동은 새가 자연스럽게 흙온 가운데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그 나라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날아다님이 자제하다를 성취하여 공덕 허공에서 마음대로 가고 와서 행하는 것이 모두 하늘과 같으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며 생각을 따라 모두 나왔느니라.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성 안에 아름다운 것을 전부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부 얘기해서 거기에는 새들도 있고 그 연꽃이 구물따 우두와 우두 저 분다리와 구물두꽃 파도마꽃 우발라꽃 이것이 전부 연꽃 이름이야. 청년 황년 백년 홍년의 이름들이야. 그 연꽃이 가득하고 위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새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날아다녀. 사람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휘휴 하면 날아간단 말이야. 사람도 사람도 날아. 서양의 사람은 날아가려면 뭐냐? 천사가 날아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돼. 날개가. 그런데 동양의 천인들은 날아가려면 날개가 필요해서 옷자락으로 옷자락으로 휙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 저 비천상 같은 거 보면 전부 옷자락으로 날아가요. 옷자락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육신을 떠나고 영의 세계가 되면 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10만 영가도 전부 날아와서 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지금 휙 날아와서 다 이제 보고 우리 며느리 왔나 안 왔나 이제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배만 올려놓고 이놈들이 안 왔구나. 그러고 아이고 여기 와서 있네. 얼마나 반갑겠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여 와 있네. 우리 딸 와 있네. 그럼 얼마나 반갑. 아마 다음에는 이제 다들 올 거예요. 집에서 오늘 방송 듣는 사람 오세요. 여기 입회만 모셔놓고 외롭게 있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얘기 못 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성 남쪽에 한 하늘성이 있으니 이름이 나무꽃장엄수와 장엄이요 그다 멀어른 변으로 돌이킴에 큰 용성이 있으니 이름이 구경이요 다음에 야차성이 있으니 이름이 건강에 훌륭한 단기요 다음에 건달바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한 궁전이요 다음에
아수라성이 선의 이름이 보배받기요 다음에 가루라성이 선의 이름이 묘한 보배장음이요 다음에 긴나라성 선의 이름이 상쾌하게 즐거움에 놓여 장난함이요 다음에 마오라성이 선의 이름이 건강기대요 다음에 범천왕성이 선이 이름이 가지가지 묘한 장엄이니 이와 같은 무리가 백만억 나유다 수요가 되었다 이 난나 세상에 각각 백만억 나유다 누각이 있어서 함께 둘러 애워싸여 있으니 낱낱이 모두 한량없는 장엄이 되었느니라 모든 불자야 이 보배 꽃까지 받기 큰 숯불 가운데 향이 선의 이름이 보배꽃 두루비춤인데 여러 훌륭한 보배들 널리 펼쳐져 있어 장엄하였으며 많이 꽃받기가 가득히 비어 향과 등불에 여러 보배빛이 찬란하고 광명불빛 구름이 가득히 덮여서며 광명 그물이 널리 비치고 모든 장음물에서는 항상 묘한 보배가 많이 나오며 일체 풍화 가운데 항상 청아한 음성 곡조로 알리고 많이 보배왕에서 보살의 몸을 나타내며 온갖 묘한 꽃이 시방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그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함이 이어 큰 연꽃이 나타나니 이름이 꽃수염 불꽃 받기였느니라 그 연꽃이 늙고 커서 백 유순이며 줄기와 잎과 꽃술과 자대와 모두 묘한 보배로 되었으며 열불가설 백천억 나요 다연꽃들이 둘러 애워사여 서며 항상 광명을 놓으며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세계에 가득하느니라 나무 이제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성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런 가운데 다 누각이 있어가지고 그 누각 속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또 염불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같아요? 통도사 같지 않아? 어? 통도사 같지 않아요? 어? 허이 좋은 숲을 탁 해서 들어오고 그 시냇물이 흐르고 냇물이 흐르고 한데 딱 들어오면 집이 통도사 100채가 넘어. 어? 여러분들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관리하나도 힘든데 이번에 종부세 내느라고 힘들었지요. 어? 그런데 100채가 넘는 집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는가. 거기에 수백 명 스님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 매일 기도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런 도량에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 큰 복을 안 지었으면 오늘 오지 못해요. 어? 통도사에 온다는 것을 긍지와 차분을 가지고 오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기는 전체 네 부처님이 설별하는데 일체 공덕산 수미성원불과 두 번째 부처님은 바라밀 선악 장엄왕불과 세 번째는 좌성 공덕해 부처님과 네 번째는 명친 보문 연화한당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설법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내년으로 미룰 테니까 내년에 초청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도 내년에는 제2 드라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이 자공 더 보급은